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오늘 여름에 입맛 없을 때 그냥 간단하게 비벼 먹는 비빔국수 한번 해보여 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에는 이미 비빔국수 비빔장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렇지만 다시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 보니까 좀 더 쉬운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더 쉬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중면. 이렇게 중면이죠. 소면을 삶으셔도 되는데요. 기왕이면 비빔국수용으로 면을 사실 때는 중면이 낫습니다. 왜 콩국수도 중면이 낫고요. 비빔국수도 중면이 좀 굵거든요. 중간 사이즈 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중면 삶으시면 덜 퍼집니다. 그렇지만 소면 있으시면 그냥 소면 있는 대로 삶아서 드시면 돼요. 자, 먼저 면을 삶기 전에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요. 그리고 양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고추장은 자, 이 정도로 떠서 4스푼. 오늘 저는 2인분 준비할 거거든요. 아주 많이 드시는 분은 혼자서도 아마 드실 수 있는 양일 겁니다. 2인분이라도. 4스푼을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식초 3스푼 준비할게요. 자, 올리고당은 3스푼입니다. 자, 설탕은 2스푼 넣겠습니다. 꿀 쓰시면 더 고급지고 좋습니다. 다진 마늘 반스푼. 진간장 2스푼 넣을게요. 저기다 대파를 조금 다져 넣고 싶거든요. 그럼요. 대파를 약간 다져 넣을 건데요. 요 대파는 지금 당장 냉장고에 없으시면 생략 가능합니다. 자, 여기다 이제 참기름 통깨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저는 요거를 무칠 때 이렇게 좀 빡빡하면은 면을 이렇게 드실 때 좀 물기가 없거든요. 저는 그래서 비빔면에 드실 때 물기가 좀 있는 걸 좋아해요. 약간 촉촉하게. 그래서 저는 멸치 육수 있으면 멸치 육수 반 컵을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멸치 육수가 없으면 그냥 물 지금 반 컵, 종이컵 반 컵이에요. 그냥 즉석적으로 육수 좀 대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을 이렇게 조금만 타서 육수 대용을 만드는데요. 멸치 액젓으로 또 육수 대용 하셔도 돼요. 멸치 액젓이나 참치액을 조금만 넣어서 육수 대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좀 물기가 많아 보이지만 비비기도 좋고 참기름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김가루와 통깨는 따로 이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. 오이는 한 3분의 1개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. 오이는 저는 뭐 소금으로 씻는 게 아니고 전용 수세미로 씻습니다. 오이는 가시 오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이 끝부분은 좀 껍질이 두껍거든요. 저는 이 끝부분은 좀 칼로 깎아서 쓰는 편이고요. 가끔 쓴맛이 나는 것도 이 끝부분에서 나는 거거든요. 근데 오늘은 3분의 1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. 이런 거 좀 빨리 끓이고 싶을 때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거든요. 보통 한 1리터 정도 물을 끓이시면 면 1인분, 2인분 이렇게 삶으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또 3인분 삶을 때 물을 뭐 2리터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. 1리터가 기본이고요. 그 다음부터는 1인분씩 더 추가되어도 물을 조금씩만 더 추가하면 돼요. 100g을 1인분 기준으로 잡고요. 봉지 500g짜리 사면은 5분의 1을 삶으시면 되고요. 그거는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모르겠다. 그러면 이렇게 면을 이렇게 잡았을 때 둘레가 콜라병 뚜껑 둘레만큼 됐다 싶으면 그게 한 1인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본인의 감으로 와 이거 작겠는데 이거 삶아서 뭐 누구 코에 붙이나 이런 생각하시다가 더 넣다 보면 양이 어마하게 많이 느는 경우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삶으실 때 보통 기준치를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. 한 2인분 정도 드실 것 같으면 한 두 번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너무 많이 삶으면 이거 국수는 양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고요. 국수의 양은 한 몇 배로 늘어나니까 그거 이제 아시고 삶으시면 됩니다. 끓고 있습니다. 이게 설명서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. 설명서에 4, 5분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설명서보다는 약간 줄여서 5분까지는 가지 않고 4분에서 멈춥니다. 4, 5분이라면 4분에 멈춰서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.
좀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은 컵에다 물을 담근 다음에 담가 봅니다. 근데 건져보면 투명해지거든요. 근데 아직 조금 이제 반쯤 투명해졌습니다. 그럼 다시 넣고요. 또 한번 이렇게 몇 번 뒤적뒤적 하다가 다시 몇 가닥 잡고 물에 한번 담가 봅니다. 그러면 투명도를 보시면 아, 익었다 안 익었다 보이거든요.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있어 보면은 잠시 후면 투명한 게 보이거든요. 그러면 다 된 겁니다.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볶고 하는 동안에도 이게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좀 양이 적은 국수 씻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돼요.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요. 이제 국수 가에 붙어 있는 왜 풀 미끄덩거리는 거 그거 씻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고요. 물기 뚝뚝 털은 국수를 넣고요. 자, 다 됐습니다. 자, 아까 참기름은 넣었고요. 통깨도 지금 넣으셔도 되고 위에 뿌리시면 돼요. 많이 드시는 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이거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런 비빔면은 바로 해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미리 해두면 퍼지거든요. 여기다가 김가루 좀 올려주고요. 이러면 비빔국수 다 됐습니다.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해주고 싶으면 여기다 상추가 많은 철에 또 상추 남는 거 있으면 이런 거 좀 여기 뜯어서 이렇게 같이 드실 때 비벼 드시면 되고요. 삶은 계란 있으시면 이렇게 한 개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. 여름 입맛 잡기 비빔국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에 더 시원하게 드시려면 얼음을 좀 띄우셔도 돼요. 몇 개만. 국수를 혹시 너무 많이 삶아서 드시고 이렇게 남아서 이거 참 어중간할 때 있죠. 아까울 때. 이거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드시면 많이 퍼져 있거든요. 근데 여기다 참기름을 이렇게 좀 넣고 국수에다가 기름 코팅을 해 놓으시면 덜 퍼집니다.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. 냉장고 넣어 두시면 덜 퍼집니다. 제가 해봤더니 뭐 금방 삶은 것처럼 쫄깃하진 않지만 우리 그냥 보통 놔두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덜 퍼지더라고요.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.